인천의 보석 같은 섬을 찾아 떠나는 특별한 여행. 오늘의 목적지는 보기만 해도 침샘을 자극하는 신선한 먹거리와 섬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는 물론이고요. 눈이 호강하는 아름다운 바다 풍경까지 도도하게 즐기는 인천 섬 여행. 오늘은 인천 옹진군의 보문섬으로 초대합니다. 어디선가 솔솔 풍겨오는 깨볶는 냄새. 발걸음마저 똑 닮은 이번 섬 여행의 주인공은 아나운서 김정근, 이지혜 부부입니다. 같이 섬 여행한 거는 거의 뭐 제주도 정도인가? 아닌가? 제주도도 우리 둘만 간 적은 없어. 아이들하고 같이 갔지. 아니, 아기 배가지고 서아랑 뱃속에서 같이 갔었어. 그래서 사진 찍고 막 그랬잖아. 서아 태교 여행으로. 그치. 그때 이후로 처음이네 그러면. 그때도 근데 우리 둘만 간 건 아니잖아. 서아가 있었으니까. 지금 뭐 없잖아. 여기 우동이 들어있네. 그래, 라면이 들어있고. 일과 육아는 잠시 잊고 부부 두 사람만을 위한 섬 여행을 떠나봅니다.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다. 섬이 곳곳에 있다는 게 너무 인천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다녔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인천 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내가 지혜보다는 많이 알지 않나? 내가 맨날 계획 다 세우고 하는데. 그치.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자, 인천 섬 여행 특집. 장아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해봐. 요즘 인천시가 도도하게 살아보기라는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그러니까 도도하게 살아보기를 통해서 갈 수 있는 섬은 몇 개나 될까요? 그걸로 가면 좀 싸?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 여행에 너무 고파 있었으니까. 아, 그래서 뭐 이렇게 섬들끼리 정보도 공유하고. 그렇죠. 우리가 잘 몰라서, 우리도 못 갔었잖아. 몰라서 못 갔던 것들 정보도 주고 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럼 힌트를 드리자면, 어려우니까 인천에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는 40개입니다. 와, 그렇게나 많아? 응? 40개나 돼? 난 40개밖에 안 되나 했는데. 40개? 응. 오, 진짜? 아니, 작은 데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식당도 있어야 될 거고 숙소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런 기준이 또 있어야 되는구나. 약간 좀 사이즈가 있는 섬이어야지. 될 거니까. 숙소까지 얘기하니까 확 줄어드네. 몇 개? 13개 하겠습니다. 13개? 13개. 땡! 아니야? 근접했는데. 진짜? 정답은? 11개입니다. 도도하게 살아보기를 통해 인천섬의 진면목을 느껴보는 알찬 섬 여행. 오늘의 목적지인 덕적도를 향해 출발합니다. 덕적도는 인천항에서 쾌속선으로 1시간이면 도착합니다. 깊고 큰 바다에 위치한 섬, 큰물섬이라 불리는 덕적도는 그만큼 더 푸른빛 바다와 서해에서도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해변을 품은 힐링의 섬이기도 합니다. 화창한 날씨만큼 눈부신 덕적도의 자연 속에 도착한 정근, 지혜 부부. 설레임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여행 전 지도 확인은 필수죠. 섬 지도를 꼼꼼하게 확인한 뒤 오롯이 부부만을 위한 힐링 섬 여행지 덕적도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예쁘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진짜 좋네요, 여기. 와, 근데 오빠 말이 맞네. 오빠가 여기 덕적도에 오면 다들 웃고 계시다 그랬는데. 처음 뵙는 분이 이렇게 활짝 웃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그럼 저희들이 좀 해볼 만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제가 1일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진짜요? 네네. 와, 든든하네요. 네. 와, 근데 진짜 너무 예쁘다. 언덕 위에 하얀 집. 잠시 쉬는 사이 어느덧 바닷물이 빠지고 새로운 풍경이 펼쳐질 시간인데요. 오늘 파시면은 지금 알 많이 차 있을 때라서. 예. 아주. 뭘 저희가 이거 파서 바지라. 가보자. 시원하게 펼쳐진 덕적도의 갯벌에서는 제철 맞은 해산물을 직접 채취해 보는 갯벌 체험이 한창입니다. 근데 난 하나도 못 찾겠지? 여기 있다. 껍데기네. 오빠 이거 약간 장비 탓인 것 같아. 어? 장비 탓인 것 같아. 나랑 바꾸자. 장비를 바꿔? 응. 여기가 아닌가 봐요. 안 나와. 어? 자리 바꾸자. 어? 자리 바꾸자.
수밖에 없어. 아, 여기 있다. 노하우도 생겼겠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바지락 캐기에 푹 빠진 두 사람. 쟤 얼마나 했어? 나 많이 했어. 한번 볼까? 봐봐봐. 하나, 둘. 아이야. 아이야. 오. 내가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러네. 와. 근데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가자, 가자. 자, 갈게. 가자. 퇴근하자. 얘들아, 슬지렁이야. 조개야. 아, 근데 이 밟는 느낌이 너무 좋다. 그치? 갯벌 체험 후 방정된 체력을 다시 끌어올려줄 시간. 청정 바다를 품은 덕적도의 밥상이 더욱 기대됩니다. 와, 안녕하세요. 야, 맛있겠다. 섬에 오시리라 고생 많으셨죠. 아니 사장님, 근데 저희 백반 시켰는데 뭐 이렇게 게장이랑 다 나와요 원래? 아니, 백반에 게장이 나와요? 네, 섬이라. 네. 네, 저게 와. 많이 나와요. 와, 아니, 근데 진짜 알이 꽉 찼네요. 네, 네. 네. 와. 덕이 다른 백반 클래스. 주황비다를 가득 품은 간장게장 대령이요. 대박, 이 알바봐. 오. 와, 간을 엄청 잘하셨다. 진짜 맛있다. 진짜 이게 막 탱글탱글하네. 간장게장의 마무리는 역시 게딱지 비빔밥이죠. 게딱지에 붙은 내장과 알을 야무지게 긁어모아 따끈한 흰쌀밥과 함께 한 입.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밥도둑이네. 근데 이거 집에 가면 생각날 맛이야. 그치? 집에선 이런 거 못 얻어 먹잖아. 이제는 본격적으로 덕적도의 바다를 만끽할 시간. 덕적도민이 추천하는 힐링 코스 그 첫 번째, 능동 자갈마당을 시작으로 맑고 푸른 때뿌리 해변으로 유명한 소야도와 바다 위로 우뚝 솟은 기암괴석이 인상적인 소재 해변, 고운 백사장과 600그루의 적송에 어우러진 밭지름 해변을 지나 여행자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덕적도항의 포토스폿 북미등대에서 멋진 인생사진도 남기고요. 빨간 북미등대 앞으로 펼쳐진 새파란 바다 위 산책도 잊으면 안 되겠죠? 도시에서 쌓인 스트레스도 함께 날려보내는 기분, 그야말로 힐링입니다. 막바지를 향해 가는 덕적도 힐링 코스, 그 마무리는 바로 서포리 해변인데요. 와, 여기가 서포리 해변. 네, 맞습니다. 여긴 굉장히 크네요, 해변이. 야. 진짜 너무 아름답다. 수온도 굉장히 높아서 따뜻해서 애들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와, 너무 좋다. 와. 3km의 긴 백사장과 노송들이 우거진 서포리 해변은 명불허전 덕적도의 최고 해변으로 불립니다. 뭐 하는 거야, 아빠? 사랑꾼 본능 제대로 발동한 김정근 아나운서. 들어가고 싶어요. 네. 아, 난 또 뭐 한다고. 지혜, 정근, 서아, 도유. 아, 예쁘다. 여름 섬 여행의 백미는 뭐니 뭐니 해도 해변 물놀이죠. 구명조끼는 물론 준비운동도 단단히 하고요. 난생 처음 패들보트 타기에 도전해보는데요. 패들보트 위에서 중심 잡기, 역시 쉽지 않네요. 남편의 실패를 교훈 삼아 곧바로 도전. 우와, 성공입니다. 오랜만에 즐기는 둘만의 물놀이에 어린아이처럼 신이 났습니다. 해질녘 바다 위에서 마음껏 자유를 즐기는 두 사람. 지칠 줄을 모르네요. 와. 여기 누워있는데 구름 이불 덮고 누워있는 것 같아요. 진짜 힐링이다. 사실 우리가 저녁 시간에, 그러니까 사실 부부가 제일 바쁘거든요. 네, 밥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막 씻겨야 되고, 정리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깜깜한데, 정말 언제 이런 여유를 누릴까 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이게 물놀이를 해도 아이들하고 하면 아이들 혹시나 위험할까봐 거의 포커스가 아이들한테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실 풍경도 못 즐기고 사실 막 여행을 했다기보다는 약간 노동을 했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오늘은 정말 진짜 온전히 여행에 빠져서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제대로 한번 물에서 놀았어요. 일과 육아로 지친 일상을 잠시 벗어나 오롯이 두 사람만을 위한 뜻깊은 힐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반짝이는 윤슬이 아름다운 덕적도의 둘째 날 아침. 아, 오늘 날씨 좋다, 그지? 와, 오늘도 하늘이 파랗네. 와, 호박이 엄청 대형 호박이네. 이거잖아, 단호박, 그지? 길거리에 대형 호박과 심상치 않은 간판까지 어떤 곳인지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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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갑습니다. 와. 사장님이세요? 네네. 단호박이 주인공인 가게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아, 모든 메뉴가 다 단호박이 네네네. 들어가요? 네. 저희가 단호박 농사부터 짓기 시작해서 지금 디저트 카페까지 하고 있어요. 와, 지금 진짜 메뉴 보니까 단호박 오븐 찰떡, 단호박 찐빵, 단호박 모핀. 와, 네. 그러면 여기서 직접 이렇게 만들기도 하시는 거예요? 아, 네. 여기 매장만큼 안쪽에 또 제조하는 곳이 있어요. 예, 직접 예. 만들어서 그날 판매할 양만큼만 만들고 있어요. 그럼 저희 아침에 먹을 거 같이 좀 만들어서 좀 같이 먹어봐도 아, 네. 그럴 수 있어요? 시간 되시면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어, 진짜요? 우와. 근데 워낙에 호박이 건강에 좋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네. 근데 덕적도 호박이 또 유명한가 봐요. 네, 맞아요. 저희가 그 옹진군에서 시범 사업으로 호박을 키우게 됐고요. 네. 육지에서 자라는 호박이나 뭐 저희 이쪽 섬에서 자라는 호박을 좀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저희 쪽은 좀 비가 좀 적게 와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식감 자체가 밤 같은 팍싹함?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많이 쓰세요. 그걸 가지고 재료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도 좀 섬에 있는 호박이 더 맛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덕적도의 특산물, 호박으로 만드는 특별한 간식. 함께 만들어 볼까요? 호박과 찹쌀가루에 완두콩과 강낭콩을 넣어 잘 섞어주고 되직한 농도로 반죽한 뒤 동그란 틀에 넣어 모양을 잡아줍니다. 취향대로 고소한 견과류를 고명으로 얹어 오븐에서 구워주면 노란 호박 빛깔이 먹음직스러운 덕적도의 별미, 호박 찰떡이 완성됩니다. 자, 만드신 찰떡 나왔습니다. 네. 와, 근사한데요? 엄청 고소한 향기가 나. 겉은 쿠키처럼 바삭바삭, 속은 찰떡처럼 촉촉하고 쫄깃한 덕적도의 명물, 호박 찰떡. 간단한 한 끼 식사로도 손색 없는 든든한 간식입니다. 처음 맛보는 독특한 식감에 감탄이 절로 나오네요. 진짜 고소하고 담백하고. 네네네. 겉면이 바삭해서 빵 같고 쿠키 같은데 안에는 찰떡이에요. 떡도 아니고 빵도 아닌 것이 단호박이네요. 그게 안에 속을 떡을 넣은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와. 아니 진짜 아이부터 좀 약간 소화가 힘든 어르신까지 다 잘 드실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디저트계의 혁명이라 불릴만 하죠. 힐링으로 가득 찬 덕적도 여행. 노송이 우거진 숲길을 걸으며 차분히 마무리해봅니다. 공기가 다르지. 눈이 시원해지는 느낌이야. 덕적도 여행은 가까운 곳에 있는 힐링 천국이다. 덕적도 여행은 순한 맛이다. 요즘 뭔가 자극적인 거에 우리 모두 길들여져 있잖아요. 뭐 먹는 거든 노는 거든. 근데 여기는 정말 다 내려놓고 간 하나도 치지 않은 정말 순수한 것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니까 멀지 않잖아요. 언제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비행기 티켓 끊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